안녕하세요. 이감독 TV의 진행자 이상현 감독입니다. 이렇게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고 정말 기쁩니다.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해보고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떨리기도 하고 말하는 게 쉽진 않네요. 그렇지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오늘 눈이 참 많이 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시험 방송으로 이제 눈이 많이 오거나 이제 되게 추울 때 이제 감기 걸린 자녀가 있을 때 이제 집에서 아빠가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는 놀이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준비물은 많이 필요 없습니다. 이불 하나만 있으면 되고 이제 방이나 거실처럼 이제 바닥에 공간만 조금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걸로 아주 재밌게 이제 집에서 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동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고! 이감독 TV. 오늘은 장이랑 다현이도 있어요. 우리 애들도 같이 나와요. 오늘은 겨울철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놀 수 있는 놀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딸내미가 개발한 놀이 방법인데 지금부터 보시죠. 자, 하자. 운동도 돼요. 운동도 된대요. 잡고 시작. 이거를 하려면은 거실에 공간이 조금은 있어야 돼요. 방이나 방이나 거실 공간이 좁으면 하기 어렵고 공간이 조금은 나와야 되고 넓으면 좋습니다. 이게 바로 득템이란 겁니다. 좀 득템, 아빠의 힘은 될 수 있으나 살 빼는 데 좋아요. 아빠 운동하기. 그래. 미션 성공. 자, 이제 두 번째고 두 번째.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사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둘째 아들만 놓고 첫째 딸이랑 같이 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됐어. 시작! 같이 이렇게? 너 방향으로 좀 와. 그냥. 이렇게 하면 그래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네, 이렇게. 이제 니가 해, 니가. 니가 해. 세 번째 방법은, 자, 누워! 이똥,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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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만 살짝 만져주세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아, 이렇게 그 손해 보이네요. 아이고, 얘가 나왔네요. 누나가 땡겨줬는데 왜 나왔어? 왜 나왔어요? 자, 잘 보셨습니까? 이렇게 이불 하나만 있으면 굳이 밖에 나가지 않아도 아이들과 즐겁게 놀 수가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제 밖에 나갈 수 없을 때 언제든지 얼마든지 집에서 재밌게 노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첫 테스트 시험 방송을 한번 촬영 녹화를 해봤는데 엄청 많이 떨리고 이것도 지금 몇 번이나 제가 이렇게 한지 몰라요.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이제 보완해야 될 점이 많은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내년에는 본격적인 이제 방송을 할 때는 이제 더 보완하고 더 공부하고 더 노력해서 더 질 좋고 이제 좋은 정보를 드리고 정말 유익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내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